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거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벌이고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마다 저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불쌍히 계셔서 그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모든 국가 위기를 해결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국가 위기 때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때 어린애의 젖먹이까지 나오게 되고 신랑 신부도 방에서 나오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사무엘서냐고 위대한 선자가 됩니까? 그때 미스바로 모이라 회개하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게 된 영도자가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금년 6월 6일부터 3일간 국가 금식 대성회를 개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전국에서 약 7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금식할 때에 회개할 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었고 광주를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합심 기도할 때에 영적으로 이곳이 폭탄 제조 공장이 되어가지고 미사일이 북한으로 날아가게 됐고 그 수용소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게 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8월 15일부터 3일간 국가 금식 대성회 때는 6월보다 2배 이상 모이는 1,000몇백 명 모여서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의자에 누워서 울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저는 이 나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 뜨거운 여름에 샤워를 하겠습니까? 울며 불며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 무등산 용을 완전히 죽여버린 모습까지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번 10월 3일부터 또 금식성회를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6월 6일도 8월 15일도 다 공휴일이 그때 목요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10월 3일이 야 목요일이구나. 목금토 주말에 또 금식하기 좋겠네. 그래서 금식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승리했죠. 손이 피곤해 내려올 때에 어떻게 앞에 전투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던지 내려온지 볼 수가 있겠습니까? 어김없이 후퇴하더란 겁니다. 다시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주니까 이겼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인간적으로 여호수아가 제 전선의 싸움 같지만 공중에서 악한 영과 싸우는 모세의 손든 그 장소가 제 전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도 좋지만 여기서 뒤에 금식한 이 기도를 듣고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회복시키고 평화 통일을 이루어 줄 줄 믿습니다. 전국의 성도 여러분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광주 안디옥교회 오십시오. 함께 부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날 회복시키시고 복음 통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8월 금식성회 때 탈북 1호라는 강철호 목사님 눈물의 호소입니다. 북한에서 20살 먹은 처녀가 자기 부모가 굶어 죽게 되니까 약 20만 원 정도의 그런 돈에 브로커에 팔려가지고 중국에 실갔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참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입니다. 세 남자가 살고 있는데 큰아들에게 시집을 갔는데요. 그런데 가서 그 다음에는 시동생이, 그 다음에는 시아버지가 겁탈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사는 거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우리의 딸들이 그 눈물 흘리고 고통 갖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우리가 북한에서 뭘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통일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하시고 그 기도를 아름답게 들어줄 줄 믿습니다. 150만 원이면 그 중국의 여성들이 한국에 온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강철호 목사님께 마지막 날 특별 헌금을 해드렸습니다. 상당한 헌금이 남아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큰 도움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정말 존경한 분이 있습니다. 많은 분이 물론 훌륭한 분들이 다 기도하지만 부산의 조하울 목사님 사도행전 선교회 대표인데 거기에서 목사님들이 거의 밤에 8시에 산에 올라가지고 8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팀들의 그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또 잘 알고 있는 이용희 교수님, 에스도 대표지요. 매일 전하면서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6월 8일 8월 성회 때도 그분들이 함께 기도했고 합심의 기도로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또 애니 선교 이혜경 선교사님도 그때 8월 달 오셨는데 또 이번에 그 선교팀도 같이 오신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고 하는 이 은혜가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고 있고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한국께 회복을 시켜주시고 이 민족을 반드시 하나님이 평화 통일을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라도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새로운 아름다운 나라로 이루어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